저는 중등무지대학교 지금 4학년 다니고 있는 윤진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회 문제에 대한 그런 걸 하는데 요즘 문제는 여성 인권이나 뭐 소수자 인권, 물론 저도 대안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수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지금도 저희 학년 수업으로 과천 재개발이나 혹은 이제 우리나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그런 문제를 공부하고 있고, 세월호 문화재 같은 걸 기획해서 과천 시내에서 여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교육부가 대안학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서 저희가 세종시에 가서 직접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 애들은 다 같이 막 영어 막 단어 외우고 있고 회화하고 있고 막 이런데, 저희는 그런 공부 방식은 하지 않고 대안학교 자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배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보기에는 쟤네 너무 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편견이고, 그거 안에서 확실히 배움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게 다 공부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삶과 지역적으로 바로 연결됐는데, 그냥 밥만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만드는 게 정치로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걸 공부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뭐가 공부인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쨌든 여행을 가는 건데요, 여행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수업이기 때문에 공정무역이라는 걸 배우는 여행을 계획했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에 지원을 해서 그거를 지원서를 쓰는 것도 하나의 공부고,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하나의 공부고, 그 공정무역 여행을 가서 자립심도 키워보는 것도 역시 공부고, 그저 외우고 그냥 수학문제 풀고만 공부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해보는 게, 여러 경험을 쌓는 게 다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재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어디가 왔나를 공무원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고 답변 듣고, 내가 과천 시민으로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다른 시민단체에 가서는 과천시 재개발은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를 듣고 좀 조합을 해서 글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과천에 사니까 저기 있는 나무들 다 잘려나간다는 거에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땅값 모르는 것도, 물론 저희가 돈을 벌어서 제가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부모님과 사는 입장에서 나는 이곳이 좋은데 이곳에 땅값이 올라서 내가 여기 못 살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고 말하는데, 솔직하게 그 부분은 말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하는 거지, 학생이라고 왜 프레임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학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냥 내가 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울 뿐이지, 그 배우는 걸 공부라고 부를 뿐이지, 나를 학생이라는 그런 걸로 프레임으로 가둔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하는 일이 무조건 공부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킬 거면 학생이라고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차라리 학력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일단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확실히 세상을 좀 보는 게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요즘에 프로 불편러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TV 프로그램 같은 걸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게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 난 이런 이유 때문에 싫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긴 것 같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근데 힘들 걸 고치려면 어쨌든 좀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저는 똑같이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똑같이 뉴스를 보고 똑같이 이야기를 보고 똑같이 기사를 보는데, 투표장 앞에 가면 부모님만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고 저는 앞에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익숙하든 뭐 경험이 있든 없든 똑같이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이 좁다는, 그건 다 편견이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 생각이 좁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너무 나이라는 개념으로 막아놓은 게 아닌가, 투표권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봐야겠네. 일단 저한테 투표권이 있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선거는 총선입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먼저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대통령은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아보고 싶습니다.